피부과 갔다가 그 처방으로 산 로션인데 엄청 무겁지도 않고 괜찮아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. 약간 유분기가 보이죠? 유분기가 꽤 있어서 화장을 하면 밀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밀리진 않더라고요. 저 며칠 전에 보톡스 맞고 왔잖아요. 오늘 한 3일째인가? 근육이 화난 것처럼 얘들아 근육이 화난 것처럼 이렇게 막 뻑뻑 올라오고 있어요. 선크림을 발라주고 이거 펜티뷰티 건데 이거 그 뭐지? 모이스처? 모이스처 타입인데 이거 되게 좋아요. 그 프라이머인데 갑갑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. 이거 이거는 웜 포슬린 컬러예요. 오늘은 약간 피부톤을 너무 칙칙하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약간 촉촉한 타입의 퓨처리스트를 발라줄 건데 브러쉬로 바를 거예요. 주변에 평일에는 좀 사람 없이 나갈 수 있는 야외가 꽤 가까이에 많아서 오늘은 평일 데이트를 하러 나갑니다. 노미치는 약간 손가락 열로 좀 부드럽게 발라주는 게 흡수가 잘 되더라고요. 아까보다 좀 나아졌나? 비슷한가요? 모르겠어요.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베이스 쪽에다가 가볍게 유분을 잡아줄게요. 눈썹 그리는 게 어딨더라? 베이스는 이미 다 마쳤고 지금 눈썹 그리고 나머지 화장을 좀 해볼게요. 날씨 따라서 기분이 좀 많이 좌지우지 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정말 너무 좋아요. 오랜만에 야외로 나가는 데이트라서 데이트 같은 막 까맣게 칠하지 않고 적당히 핑크와 브라운을 섞어서 해보려고요. 주로 사람 없는 평일에 야외 데이트를 하는 편이에요. 다들 요즘에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? 요즘 문화가 많이 바뀌었대요. 코로나 때문에 막 요리를 안 하던 사람들도 집에서 혼자 스스로 요리를 해먹게 되잖아요. 밖에서 많이 못 사 먹으니까. 그러면서 새로운 취미를 찾기도 하고 막 음식에 적성이 맞는 거지. 갑자기 요리를 하다 보니까 재밌고. 저도 막 집에서 만들어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제 약간 그게 딱 힘들다. 사실 음식하는 건 좀 쉬운데 뭐라 그래야 되지? 뒷정리가 싫어요 저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해먹고 있어요. 눈썹 그릴 때는 너무 집중해서 아무 말을 못하겠어요. 눈썹 그리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할애하는 것 같아요. 눈썹 진짜 강렬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안 그리게. 핑크 브라운을 섞어서 사용할 거니까 요 애들이 예쁠 것 같기는 해요. 오늘 어디로 데이트를 하러 갈까요? 데이트가 뭐 있나요?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쐬고 그러는 거지. 브이로그 나름 열심히 찍고 있거든요. 근데 찍은 거를 막 편집하면서 보니까 저는 하루 종일 먹어요. 하루 종일. 제 남자친구가 저의 특징을 얘기해줬는데 제가 길치는 아닌데 길을 잘 못 외워요. 그 길을 어디로 기억을 하냐면 약간 음식점으로 기억을 해요. 그리고 약간 새로운 동네를 가면 이 동네에 뭐가 있는지 어떤 맛있는 게 있는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하더라고요. 괜히 어디 상가 갔다가 왜 갑자기 아픈데 죽 먹고 싶은데 막 슈퍼 죽은 사실 맛이 없잖아요. 그럼 막 괜히 한번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본죽 같은 거 위치 알아놓고. 제가 약간 차는 내가 편하기 위해 타는 거, 그리고 가방은 내가 짐 넣으려고 갖고 다니는 거, 그리고 약간 가방도 예전에 되게 큰 가방을 갖고 다녔어요. 만물상처럼. 말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? 요즘엔 제가 너무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미니백을 주로 사가지고 딱 미니백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갖고 다니자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짐이 많이 덜어지기는 했는데 예전에는 다 챙겨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. 뭐 데일밴드, 진통제,
그리고 약간 당 떨어지면 먹을 음식, 다양한 애들을 챙겨서 가방에 넣어 다녔거든요. 그리고 식당 갔다가 만약에 뭐 맛있는 음식이 남았어요.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잘돼 있는 데들은 이렇게 일회용기에 이렇게 뜨거운 걸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해주는데, 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비닐봉지에 이렇게 띡 싸서 넣어주고, 이렇게 비닐봉지 채로 두 겹도 아니고 한 겹으로 싸주고 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, 그냥 그거 이렇게 들고 가방에 그냥 툭 넣었거든요. 그거 보고 되게 남자친구가 충격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어떻게 음식을 가방에다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냐고. 근데 그 당시에 그게 김치 부침개였던 것 같거든요. 그거 보고 되게 놀래더라고요. 요즘엔 좀안 해요, 그런 거. 이거 아이라인이 새 건데 어퓨 거거든요. 내추럴 브라운 컬러인데 색깔이 꽤더 진한 것 같아요, 브라운 치고. 되게 부드럽게 발리네요. 요즘 아이라인 문신을 왜 했나 약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빠지지도 않고, 반영구라 그랬는데 진짜 오래됐거든요. 몇년 전이지? 반영구가 아니고 영구 같아요. 중앙에 한번 살짝 터치를 해줄까 봐요. 붉은 톤을 바르면 뭔가 묘하게 좀 신비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진한 컬러로 라인 쪽을 살짝 딥하게 넣어줄까 봐요. 눈 앞머리에는 이렇게 살짝 반짝반짝하게. 저 대학 다닐 때 그때 메이크업 할 때도 그랬어요. 요 눈앞에 이렇게 살짝 넣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.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반짝거리고. 눈 위에는 살짝 총총총 요 정도만 바를까 봐요. 블러셔는 오렌지랑 핑크를 좀 섞을까 봐요. 요 오렌지랑 핑크. 색깔 너무 예뻐. 크림 타입이니까 뭉친 부분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아까 사용했던 파운데이션 잔여량으로 좀 이렇게 펴주고 있어요. 코를 더 세워야겠어. 입술만 칠하면 끝이에요. 근데 아직 입술은 못 골랐는데. 요거를 바를까요? 약간 핑크 톤이 한 방울 섞인 누드? 우선 오늘은 요걸로 바를 거고, 좀 이따 마음이 바뀌면 다른 색깔을 바를 수도 있겠죠? 근데 요 컬러 지금 예쁜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. 요거, 그리고 요 블러셔. 끝. 빨리 옷을 입어야겠어요. 집에서 제가 그냥 편하게 입는 잠옷? 이걸로 입고 있는데, 남자 H&M 제품이에요. 면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아사면처럼 되게, 거슬거슬하면서 가벼워서, 실크보다 훨씬 좋더라고요. 저는 H&M에서 남자 옷을 되게 많이 사요. 뭘 입을지 보고 올게요. 이거 원피스인데 이거를 입고 나갈까 봐요. 되게 여름여름하죠? 색깔 되게 예뻐요, 패턴이랑. 이거를 입고 나가볼게요. 오늘 저 카페를 갈 거예요. 남친은 주차의 달인이에요. 여기 갈 거예요. 되게 예쁘죠?
아, 여기는 핸드드립 되게 이 원두가 많다. 크림프 케이크 하나랑 얘가 제프 아이스. 얘가 제프 아이스. 오늘 그냥 이 운동화에다가 원피스를 입었어요. 뒤에 뜰이 있다. 이것이 얘가 좋고, 이것이 아메리카노, 이것이 크레이크. 그러면 안 되는데. 이거 집에서 만들어 먹고 싶어. 집에서 만들 수 있어요, 집에서? 오늘의 가방 속에는 파우치, 삼각대, 핸드크림, 세니타이저 이렇게 있어요. 아, 이것도 있다. 지금 집게 또 들어있죠? 파이시 누드밤, 누드크림이랑 에티켓 컬러 블러셔인데 텐저린 라떼랑 아이돌 핑크. 저 요 두 가지 컬러를 제일 좋아해요. 에뛰드 브러쉬 인조 뭔데 항상 이렇게 선물 보내주실 때 그 패키지에 브러쉬들이 들어있거든요. 근데 브러쉬들이 다 되게 좋아요. 이거는 오늘 쓴 어퓨 본투비 라인업.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귀여우니까 한 번 더. 핸드크림.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. 이건 구찌 립스틱인데 되게 예쁘죠? 딸기 우유랑 형광핑크 느낌? 바비브라운 건데 이거 울라존슨 그 컬렉션 때 세트로 있던 파우치예요. 왜 좋아하는 색깔 보이면 그냥 우르르 다 가지고 나오는 쫀쫀하고 촉촉한 타입이에요. 뭔가 되게 러블리한 데이트 색깔? 가지고 나온 립들 한 번씩 색깔 비교해볼까요? 헤라 스파이시 볼륨 그거 누드크림이고 에티켓 노 모어 오키드? 색깔 다 되게 예뻐요. 이건 좀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고 이건 좀 여성스럽고 이건 약간 누드톤의 좀 차분하고 섹시한 느낌. 세 가지 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거든요. 저기 청산 어죽도 맛있대요.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. 샐러드 식전빵 베이크 보통 되면 지금 고기 약간 잘 안 씹지 않아? 잘 씹다. 응? 커피숍은 앉아있을 때보다 밖에서 볼 때가 예쁜데 같아. 여러분, 카운포즈 받았어요. 그냥 어디가? 나 어제 먹었던 마카롱 또 사와봐. 저희 얼그레이 두 개랑요 솔티드 바닐라 하나 순우유 하나 또 샀어요. 으이야. 아, 여기 돈가스 집인데 오늘도 줄이 많이 서있어요. 여기 이름이 만돈이라는 데인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매번 저렇게 줄이 서있더라고요. 언젠간 먹고 말겠어요. 치토스 같았어? 언젠간 먹고 말 거야. 마카롱 샀어요. 다섯 개부터는 포장해준다 그래서 박스에
얼그레이 3개, 순우유 하나. 우와. 이거 빨리 그 방지? 매트 사야겠다, 그치? 이렇게 샀어요. 원래 제가 시켜먹고 좋아하는 브랜드는 케이미 마카롱이라고 압구정역 그 안다주호텔 뒤쪽에 있거든요? 거기 거 되게 맛있는데 거기 거는 좀 되게 고급스럽고 아유 답답해. 거기 건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쫀쫀한 그런 맛인데 여기 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좀 덜 달고 질리지 않는 맛이에요. 사실 아까 그 밥 먹었던 그 제 취향이 아니어서 숟가락을 들다가 말았거든요. 그래도 지금 벌써 배고파요. 한 그릇 거의 다 먹었던 거 아니에요? 파스타 거의 다 먹었던 거 아니에요? 아니야. 그만큼이잖아. 또 파스타 양 얘기를 하긴 하네. 원래 우리 집에서 먹는 거에 3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었어. 내가 해줄 때 있지. 그럼 이만큼씩 저 면치기 아니야. 아니야. 이제 우리 애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집으로 가야겠다.